때문에요. 이게 그 모의고사는 현장에 와서 풀어봐야지 그게 도움이 돼요. 나중에 실전하고 연계할 수가 있어요. 집에서 푸시면은 그 감각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딱 제한된 시간을 놓고 그리고 민법하고 개론하고 같이 풀면서 과연 시간 배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네, 어느 정도의 시간을 써야지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실전처럼 와서 정해진 시간 안에, 그리고 시간이 딱 끝나면 네, 거기서 스톱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채점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2차에 대한 거는 아직은 뭐 많은 시간을 투자를 못했으니까 이런 유형이구나 이렇게 접해보더라도 1차가 바로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천이 어때? 몸이 안 좋아? 몸이 안 좋아? 어? 그 뭐지? 알바가 힘든가 보지? 어? 남친이 잘 안 해줘? 어? 아 그때 남친, 아 맞다, 김총각이 있고 이천이 저기 남친이 없다 그랬지. 김총각은 여친은 잘 있어? 그랬지. 너 이번에 떨어지면은 참 여친한테도 진짜 또 할 말이 없지. 그렇지? 합격을 해야지. 어? 거기 보시면은 점포의 종류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게 이게 공간균배의 원리에 기초해서요. 입지 유형별 점포 또는 상품의 특성에 따른 점포의 유형을 구분하는데 이게 그냥 이런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가 하나의 도시가 있는데요. 이게 도시의 중심이고요. X1과 X2가 있다라고 그랬을 때 이거는 상권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권이라는 건 다른 말로 배후지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랬을 때 점포가 이 도시에 입점을 할 때 어디에 입지하는 게 유리하냐 이거죠. 그거는 점포의 성격에 따라 틀리다는 거예요. 점포의 성격에 따라. 그래서 거기에 왜냐하면 종류가 이렇게 돼 있죠. 집심성 점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집재성 점포가 있고 산재성 점포가 있고 또 국부적 집중성 점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네 셋 있죠? 여기는 동종 업종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동일한 업종의 점포 간에 집재성이라는 건요 모여서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이 도시 내에서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입지하는 게 유리하고 산재성이라는 것은 분산 입지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예요. 이렇게 떨어져서 입지해야지. 그리고 국부적 집중성 점포는 특정한 지역에 입지했을 때, 그렇죠? 그러면 집심성이라는 건 그 도시의 어디에 중심에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를 얘기해요. 그러면 모여서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 있죠? 네, 뭐 있겠어요? 자, 여기 모여서 입지해야지 유리한 애들은요. 일반적인 점포를 기준할 때는 비교 구매하는 애들이 있죠. 네? 그 애들은 모여서 입지하는 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가구나 의류나 이런 것들은 다 비교 스타일, 색상 뭐 다 비교해서 구매해야 되겠죠. 모여서 입지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왜 로데오 거리라든가 가구공단 이런 거 만들어진 이유가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 분산 입지한 애들은 떨어져 입지하는 게 유리해요. 그 얘기는 걔들은 어디에 가나 걔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렇죠? 근데 그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뭉쳐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탁소라든가 이발소라든가 뭐 이런 애들이 있죠. 애들은 곳곳에 동네마다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동네에 모여있진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 국부적 집중성 점포는요, 생각해 보세요. 도시 지역에 농기구점이 들어서 봐야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농기구를 찾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 있죠. 예, 그러니까 농촌 지역이나 이런 데 가서 들어서야 돼요. 그래야지만 매출이 발생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집심성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백화점 이런 거 얘기하는 거는 이게 오래된 이론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우고 있는 입지이론 있죠? 최근의 이론이 없고 다 1950년대 이전의 이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예전에도 우리나라에는 왜
1980년대만 하더라도 모든 백화점이 명동에 있었다고 그랬죠. 예, 명동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때는 소득이 높을 때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백화점까지 교통비용을 지불하고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심에서 거기에서 흡인을 해야 돼요. 도시 곳곳에 흩어져서 있는 사람들이 있죠. 글로 유인을 해서 매출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은 어디에? 도심에 입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리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품의 종류에 따라 편의품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선매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품점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구매 빈도가 낮아요. 구매 빈도는 낮는데, 낮은데 이유는 커요. 이유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편의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요 편의점에서 취급하는 거예요. 편의품이라는 게 컨비니언스 굿이에요. 편의점이 컨비니언스 스토어하고. 그러니까 일상의 필수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선매품이라는 건 쇼핑 굿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쇼핑 굿이라는 게 비교 구매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아이 쇼핑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눈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을 갖다 비교해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류나 가구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품은 브랜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스페셜리 굿이라고 얘기하는데 전품 자체가. 그러니까 제들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구매자들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경우죠. 우리나라에도 왜 주부들이 저기 명품 살라고 유럽까지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지대론이 있어요. 여기는 별표예요. 지대론은 네. 지난 10년 사이에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예, 네,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지대에 관한 부분에서는요, 요거는 하나 그냥 기초적으로 지대 논쟁에 대해서요, 지대를 바라볼 때 고전학파 경제학자 있죠. 그 다음에 신고전학파 있죠. 고전학파는 지대를 뭐로 봤다? 잉여이자 불로 소득으로 본 거예요. 신고전학파는 생산비로 간주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거는 먼저 전통적인 지대론 또는 농경지 지대론이라고 그래요. 얘를 중심으로 정리할 때, 자, 여기 보시면 전통적 지대론에 김총각 생각나는 거 뭐 있어? 어? 어? 야, 이게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내용이 생각이 나겠어? 어? 너 저기 아직 종강은 안 했겠네. 근데 거의 종강이지 뭐. 4학년 뭐 1학기 뭐 다 끝나고 나면 다 끝난 거지. 너 뭐 학점 펑크난 거 있어? 어? 그건 없어? 야, 2학기 되면은 뭐 대부분 뭐 학점 신청해봐야 뭐 그 졸업 학점 채우려고 뭐 들어가는 거 뭐 몇 개 없잖아. 어? 어, 그럴 거 아니야. 뭐 2학기 좋으면 2학기 아니야. 너는 그냥 올인해야 돼, 너는. 방학 때 나와가지고. 방학 때도 저녁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여기서 하루 종일 살아야 돼, 너. 너 안 그러면은 큰일 난다. 어? 내가 지금 저 이거 저녁에 촬영하고 있으니까 차마 무슨 대학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 얘기하진 않는데 너희가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거. 어? 야, 진짜. 이게 전통적 지대론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차액지대, 위치지대, 절대지대 나오죠. 그 다음에 단가로 4번이 입찰지대죠. 그게 이제 현대적 지대론이라고요. 그래서 입찰지대하고요. 여러분 시험에 그 뭐까지 나오냐면 준지대하고요.
그다음에 그 작년 시험에 처음으로 54페이지에 가면 거기 중간에 양가로 6번에 경제지대라고 해놨죠. 예? 예, 그게 파레토 지대를 얘기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지대 발생 원인이 있죠. 네. 리카도에 관한 지대 이론이 지금까지 여러분 시험에 한 6번 정도 인용을 했어요. 시험에. 그럴 때 항상 1번 지문이 차액지대예요. 지대론만 나오게 되면. 그럴 때 나오는 게 이거예요. 지대 발생 원인. 그죠? 차액지대 지대 발생 원인은 뭐 있어요? 이거 세 가지를 제시해요. 토지의 비옥도,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 그 다음에 수학체감의 법칙 있죠. 예, 그게 지대 발생 원인이에요. 요 수학체감 법칙은요, 다른 말로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저게 표현을.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고 수학체감의 법칙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걸 가장 많이 줬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지대라는 게 생산물 가격에서요. 뭐를 뺀 게 지대라는 거예요. 생산비. 근데 생산비는 일정하다고 얘기했어요. 생산비는. 그러면 결국은 지대라는 거는 어디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그러면 결국은 비옥도가 좋으면 좋을수록 생산성이 좋으니까 판매량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의 논리에서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성립한다, 안 한다? 지대가 성립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리카도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고전학파 경제학자예요. 그래서 리카도의 차액지대에서는 지대를 뭐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잉여로 보는 거예요. 잉여. 생산비로 간주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그게. 자, 이 사람의 논리에서는요. 한계지에서는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지대가.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영국에서는 그 당시에 주요 작물이 밀 하나밖에 없다고 본 거예요. 밀. 근데 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토지 말고 뭐가 들어가야 돼요? 노동과 자본이라는 게 투입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노동에 대한 대가로 50만 원을 줘야 되고요. 자본에 대한 대가로 얼마? 50만 원. 그러면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는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전학파 이 학자들은요, 토지는 생산 요소로 본 게 아니라 토지는 자연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는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가는 고정돼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비는 일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만약에 이 토지에서 밀을 재배해서 100만 원만큼의 매출액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를 줘야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얘들 지불하고 나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 토지를 한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토지를. 자, 그런데 이 토지가 비옥도가 좋아요. 비옥도가 좋으면 생산이 120만 원 정도가 생산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무슨 토지예요? 한계지잖아요. 한계지를 다른 말로 최열등지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얘보다 비옥도가 좋은 토지는 여기서 120만 원 나오니까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도 남는 차액이 얼마가 나와요? 20만 원의 차액이 남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산성의 차이에서 뭐가? 지대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계지를 기준으로 해서 한계지보다 생산성이 높은 토지에 발생하는 그 차액이 뭐가 된다? 지대가 된다라는 논리예요. 결국은 이 토지의 가치는 이 지대의 크기에서 결정이 된다는 논리예요. 나중에 간평할 때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거 지난번에도 해본 거예요. 기억하나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가장 잘 내는 게 이거하고 이거 잘 내요.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튀넨에 무슨 지대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요. 지대 발생 원인이 있죠. 자, 여기에 지대 발생 원인은 시장으로부터의 위치의 차이는 거리의 차이를 낳게 되고요. 이게 수송비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튀넨은 지대라는 것이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하고 뭐를 뺀 거예요? 수송비를 뺀 거예요. 근데 튀넨의 위치 지대는 차액 지대에다가 위치 개념만 플러스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미카도의 입장에서는 생산비 일정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튀넨은 뭐가 일정하냐면 비옥도가 일정하다고 그런 거예요. 똑같다고. 아까 우리가 고립구기론 해봤죠. 그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튀넨은 요게 일정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요 지대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수송비에서. 그러면 시장으로부터의 위치의 차이는 무슨 차이를 낳게 돼요? 수송비의 차이를 낳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가까운 것은 집약적인 이용을 하고 멀면 무슨 이용을 한다고? 조방적인 이용을 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위치에 따라서 지대의 크기가 달라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 이 위치 지대라고 해놨죠. 그러면 도시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농작물의 재배 형태가 달라지는 것은 수송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시장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대가 싸질 것이고, 그러면 조방적인 농업을 할 것이고, 시장이 가깝고 오면 수송비에 대한 절약분이 지대가 되니까 지대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집약적인 농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얘도 똑같이 리카도의 논리를 따르고 있으니까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에 보면요. 지대 발생 원인이 있죠. 이거는 어디에 비롯이 되냐면 토지의 소유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자, 즉 제도에 의해서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토지를 소유한다는 거죠.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공산주의 사상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제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거예요. 토지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는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의 위치나 비옥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주는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대가 정당화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성립해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성립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면 절대지대설에서는 최열등지에서는 지대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서 틀리게 준 적도 있다고요. 거기 마르크스의 그 절대지대 안에서 보면 지문 2번이 있죠. 네, 그 지문 2번의 논리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가 한계지잖아요. 그죠? 한계지에서는 차액지대는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무슨 지대는? 절대지대는 성립을 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계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차액지대는 성립하죠. 절대지대도 성립되겠죠. 그러면 한계지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액지대는 성립이 안 되고 절대지대만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절대지대는 차액지대를 초과하는 부분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리카도의 지대론에서는 한계지를 기준으로 해서 한계지 안쪽에서만 지대가 성립한다는 얘기고,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는 위치나 비옥대에 관계없이 지대가 성립하는 개념이다. 그 얘기예요. 그거를 이제 문장으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거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적 지대론에 나오는 게 알론소의 뭐가 있어요? 입찰지대. 그 다음에 마샬의 준지대. 그 다음에 파레토 지대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그래서 원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러면 오지선 다 나오죠. 여기가 있는데 작년에 이게 나왔다고요. 파레토 지대에서. 그래서 파레토 지대 또는 파레토의 경제 지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거 수업 시간에 다 해본 거예요. 이거. 먼저 알론소의 입찰 지대 있죠. 요거는 튀넨의 고립구 이론에 기초한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운송비는 이 도시로부터 도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뭐는 증가한다고 보는 거예요. 운송비는 증가하고 재화의 평균 생산 비용은 동일하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랬을 때 알론소의 입찰지대 논리에 따르면요, 뭐 이런 거죠. 이 도심을 기점으로 했었을 때요. 요 도심에 위치한 토지는 뭐가 좋으냐면 접근성이 좋아요. 접근성이 좋으면 뭐를 기대할 수 있냐면 입지잉여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 입지잉여라는 거는 일종의 초과윤이에요. 뭐가 좋아서? 입지 조건이 양호해서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이익이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현재 요 토지의 사용료 있죠. 지대가 천만 원이에요. 천만 원인데 이 천만 원을 지불하고도 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초과이윤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세계 산업이 이 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펼치는 이유는 얘네들이 무슨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700만 원의 초과이윤을, 얘는 500만 원의 초과이윤을, 얘는 뭐 300만 원의 초과이윤을 얻게 되는데 문제는 이 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펼치는 과정에서 이 초과이윤이 지대에 귀속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용자가 가져갈 수가 없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토지의 소유자는 이걸 누구랑 계약할지를 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토지를 경매에 붙인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들어오겠어요? 입찰이 들어오는 거예요. 입찰. 그죠? 이게 우리가 비드렌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입찰이 들어오는 거예요. 입찰 과정에서 호가가 높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토지의 사용료가 170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세 개 업종 중에서 누구만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A만 쓸 수 있다고요. A는 천만 원을 지불하면 700만 원의 초과이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700까지 올라가도 1700까지는 지불할 수 있어요. 그 이상은 지불할 수 없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나머지 애들은 못 들어오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두 번째 지점의 토지는 B가 차지하겠죠. 얼마를 지불하고. 1500을. 그럼 마지막에 대한 거는 C가 얼마를 지불하고 1300을 지불하고 이 토지를 이용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각 지점의 토지 사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이 있죠. 각각 이 가격 이상은 지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때 그 점을 연결한 선이 바로 입찰지대 곡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지대라는 것은 각 지점의 토지 사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인 거예요. 최고 가격. 그리고 초과윤이 뭐가 된다?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무슨 지대라 한다? 입찰 지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튀넨의 논리도 시장에 가까울수록 집약적 농업, 나갈수록 조방적 농업 이렇게 해서 토지 이용의 유형을 결정했죠. 알론소라는 사람도 도심에 가깝게 위치하는 것은 상업, 그 다음에 주거, 그 다음에 공업 순으로 토지의 용도가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도시 공간에서도. 그게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마샬에 무슨 지대가 있어요? 준지대가 있는데, 자, 마샬은요, 이 지대를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순수지대하고 무슨 지대? 준지대로. 이 순수지대라는 것은요, 자연물인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자연의 선물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여기 준이라는 표현이 있죠. 예. 이 표현은 엄밀히 말하면 뒤에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준부동산이라고 배웠죠. 준부동산. 준부동산이라는 게 특수한 동산이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의 준에서 취급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엄밀히 말하면 이 지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가 아니라 건물 등과 같이 우리 인간에 의해서 생산된 생산물 있죠. 얘도 단기적으로 공급이 제한이 되면 자연물인 토지에서 얻을 수 있는 이윤의 성격을 갖는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대하고 유사하다고 해서 이름을 뭐라고? 준지대라고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수요가 증가했어요. 얘네들에 대한. 그죠? 단기에 토지 공급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어? 단기에. 못 늘릴 거 아니에요. 건물. 건물도 못 늘린다고요. 단기에는. 단계는 수에 비해서 다 공급이 제한이 되니까 둘 다 뭐가 발생하냐면 이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게 토지에서 얻을 수 있는 지대하고 성격이 유사하다고 해서 무슨 지대? 준지대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대신에 얘는 장기가 되면은 토지는 여전히 생산이 안 되지만 건물은 생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단계만 성립하고 장기에는 소멸된다는 얘기예요. 단계만. 단계는 인간이 만든 생산 요소도 단계는 생산이 제약적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산 요소에 대해서도 단계는 이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이윤의 성격이 자연물인 토지에서 발생하는 그 성격과 유사하다 그래서 준지대라고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소멸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교재상에서는 그게 빠져 있는데 요까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에 인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파레토 지대 있죠? 예. 네. 자, 생산자의 총 수입이 있죠? 총 수입은 전용 수입이 있죠? 이렇게 두 개 합으로 되어 있어요. 전용 수입은요? 현재 용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받아야 할 최소한의 보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생산의 기회비용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경제지대라는 것은요. 총수입에서 전용수입을 뺀 나머지 차익을 얘기를 해요. 그걸 경제지대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 배운 거 기억하시나요? 아마 다음 주에 오면은 옥상이 깔끔하게 청소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볼 때 아무래도 김총각이 제일 먼저 올라가겠지? 어? 지난번에 이렇게 쓴 거죠. 자, 현직 변호사가 구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던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실제로. 그래서 이 사람이 필기 합격했어요. 그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데 언론사에서 그 사실을 알아서 진을 치고 있어서 면접은 불참했어요. 이게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구급공무원으로 만약에 재직을 하게 되면 연봉이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가정하자고요. 뭐 연금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으나 근데 만약에 변호사로서 받을 수 있는 최저 연봉이 만약에 3천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변호사로서의 연봉을 3천을 받을 수 있다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지위로 보면은 사람들이 일단 이걸 더 선호할 테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 시험에 응시했다는 얘기는 이 연봉이 3천 미만이었다는 얘기죠. 알기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 연봉 3천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현재 직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보수가 되겠죠. 그게 전형 수입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를 선택하지 않고 얘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기회병적인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제지대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변호사들 중에 보면은 연봉이 뭐 3천에도 못 미치는 수입이 별로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연봉이 1억을 넘어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법연수원 들어가서 성적이 수석, 차석 이러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대형 로펌에서 스카우트해 가요. 그러니까 얘들은 연봉이 억대 이상을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받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희소하니까. 그 정도의 우수한 사람이. 그러면 이게 전체 총수입에서 전용수입을 뺀 나머지 7천이 있죠. 그게 경제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지대는 일종의 초과이윤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이윤? 초과이윤. 그래서 요즘은 이 변호사에 관한 부분이 이제는 사법고시라는 게 폐지됐잖아요. 변호사 시험을 응시해야 되는데 로스쿨 나와서. 근데 뭐 몇백 명씩 합격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옛날에 사법고시하고 이제 위상이 이제 조금 달라진 거죠. 그 부분에서.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는요, 작년에 전용 수입인데 제목을 경제지대라고 주고 틀리게 준 거예요. 제목만 바꿔서.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여기 있는 요 경제지대의 크기 있죠? 예, 경제지대의 크기는 생산 요소의 공급이 있죠? 예, 공급이 탄력적일 때 커지겠어요? 비탄력적일 때 커지겠어요? 이거 비탄력적일수록 커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어디서 했냐면 균형할 때 한 거예요. 균형할 때 이거 자 시장 가격이 1,000원이고요 판매량이 10개래요 그죠? 생산자의 총 수입이 얼마겠어요? 만 원일 거 아니에요. 이게 가격 곱하기 수요량이니까. 그러니까 이 면적이 생산자의 총 수입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생산자의 총 수입은 전용 수입하고 경제지대의 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가 만약에 공급이 비탄력적이죠? 그럼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르게 되죠? 그럼 전체 수입에서 뭐가? 경제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전용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어진다고요. 그러니까 희소하면 희소할수록 초과 이윤의 크기는 커진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저기 김연아라고 우리나라 그 여자 피겨팅 선수 있죠? 은퇴한. 그죠? 그 친구가 현역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현역할 때 연간 아마 수입이 100억을 넘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이가 그때 한 20대 초반 머리 있었잖아요. 지금도 뭐 20대 된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어린 친구가 그 정도의 높은 연봉의 연수입이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겠어요? 희소한 거예요. 전 세계 그런 정도의 피겨스케이팅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그렇게 주겠어요? 그 정도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평균적인 어떤 수입 이상은 기대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완전 탄력적이면 전용 수입밖에 없어요. 무수히 많으면 완전 비탄력적이면 경제지대 하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예,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3페이지 하단에 가면 도시지대하고 생산요소의 대체성이라고 있죠. 그것도 여러 번 한 거예요. 그죠? 아, 그거는
자, 제목은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 논리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생산 요소 하면 토지가 있고 자본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노동이 있을 때 노동 비용은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하고 이 생산을 할때 토지하고 자본에 두 가지 요소만 투입해서 생산을 해요. 생산을 하는데 토지하고 자본은 완전한 대체 관계가 성립해요. 즉, 토지를 투입해서 생산하든 자본을 투입해서 생산하든 우리가 얻는 효용의 크기는 같아요. 그러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둘 중에 값이 싼 생산 요소를 더 많이 투입하려고 하겠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요 둘의 관계만을 대입을 해서 생산하게 되면 둘의 관계는 우아향하는 지수곡선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그런 거예요. 도심이고요. 자본이고 토지를 이렇게 놨을 때두 가지를 결합을 해서 생산을 해요. 근데 도심 지역은 토지 가격이 싸요, 비싸요? 비싸니까 얘네 둘을 결합을 할때 이렇게 결합을 시킨다고요. 자본의 투입은 크게 가져가고 토지 사용량은 적게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외곽을 나가게 되면 토지 가격이 싸죠. 그러면 토지 사용량을 늘리고 자본의 투입 비율을 적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게 될때 이렇게 만나는 점이 있죠. 이거를 연결하면 이렇게 우향하는 지수곡선이 나타나죠. 둘의 관계를 조합을 할 때. 그러면 도심 안쪽에서는 무슨 이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집약지역 이용을 한다는 얘기는 도심에서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클거 아니에요. 도심에 입지하는 산업들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큰 산업들일 거 아니에요. 토지를 뭐로 대체해서? 자본으로 대체해서. 토지 사용량은 줄이는 대신에 자본을 더 많이 투입한다는 얘기는 건물을 고층화시킨다는 얘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튀넨의 이론 배우셨죠? 그러니까는 지대가 비싼 시장 가까운 곳에서는 집약적인 농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도심 지역에 입지하는 산업들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작다. 이렇게 주면 틀릴 거 아니에요. 높은 산업들이 입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런데 요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라는 건요, 토지와 자본 간의 생산 요소만 의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기업이나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도 생산 요소의 대체성은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통적으로 금융업이라든가 보험업 있죠. 걔네들은 건물을 고층화시켜서도 그 안에서 영업을 통해서 이윤을 낼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농업이나 제조업은 불가능해요. 농사를 지을 때 건물을 고층화시켜서 그 안에서 농사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산 요소의 대체성은 생산 요소의 상대적 가격에서도 결정이 되지만 기업이나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 시험에 이게 한번 나왔었어요. 이 이론이. 그때 그게 답이었었어요. 생산 요소의 상대적 가격에 의해서는 달라질 수 있으나 기업이나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는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갖고 틀리게 한번 준 선례가 있어요.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54페이지 가면 도시공간 구조론이라고 있죠. 예. 네, 여기는 이 제목이 몇 가지 있는 거예요. 이게 도시공간 구조 이론하면 일단 세 가지라도 대줘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라도. 어? 김총각. 어? 조용히 할래. 아, 이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리스하고 울만의 다핵심 이론이라고 있어요. 자, 이 중에 얘네 둘 있죠?
얘네 둘. 얘네들은 박스로 해서 출제했어요. 출제했을 때 출제자가 이걸 힌트로 줬어요. 학자 이름을. 호이트의 선형이론을 줬을 때는요. 첫 번째 줄에 미국의 도시경제학자인 호이트가 주장한 이론이다 이렇게 낸 거예요. 그럼 그냥 선형이론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작년에 나온 거예요. 작년에 이 해리스 골만의 다핵심 이론에서는 포인트가 뭐냐면 다핵이 발생하는 이유예요. 다핵이 발생하는 이유를 갖다가 제시를 할 때 그거를 문장을 풀어주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못 알아볼까 봐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해리스하고 울만이 주장하였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건 무슨 이론이겠어요? 다핵심 이론이에요 그냥. 에? 김총각 여기 다핵이 발생하는 이유 몇 가지 있어? 응? 내가 대답 안 하면 계속 한 가지부터 열 가지까지 왔다 갔다 하겠네. 뭐 있어? 그 페이지 안 나오면 대답을 못 하는 거지. 한 페이지 넘겨야지 뭐 답이 대답이 나오는 건데 그걸 못 넘기고 있으니 답이 나오겠어? 어? 바쁘지? 어? 네 가지 알아야 돼, 네 가지. 응? 응, 네 가지 알아야 되는 거야, 네 가지. 자. 그러면 자 이건 다음 주에 와서 또 우리가 이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는데 일단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돼요. 도시공간 구조이라는 것은 도시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팽창하게 돼 있다고요. 그렇죠? 인구 규모가 커지든 경제 규모가 커지든 도시는 팽창할 때 얘는 어떤 형태를 띠고 동심원을 그리면서 도시가 팽창한다는 논리고 얘는 선형이죠. 교통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팽창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얘는 복수의 핵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팽창한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복수의 핵이 발생하는 이유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초해서 다음 주에 오면은 물어볼 거야. 김총각만. 어? 그럼 또 다음 주에 안 나오겠네. 어? 진짜 안 해요. 자, 다음 주에 오시게 되면은 정책론 있죠? 예, 정책론이 다 마무리되고 투자론 뭐 이렇게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그죠? 지금 원래는 이게 요약집으로 설명하기 때문에요. 기존에 어느 정도는 이론이 돼 있다고 보고 압축해서 이게 팍팍팍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충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고 보니까 설명이 조금씩 늘어지다 보면은 진도에 우리가 치인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저녁은 보충하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예. 10시서부터 한 2시간 더 하면은 12시 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수업을 1박 2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복습 잘 하시고, 내일 저기 모의고사 한번 보시고, 예. 그래서 틀리거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꼭 물어봐야 돼요. 확인 작업을 하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